부산 남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1984년 지어져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인데 올해 6월 재건축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2월 재건축 사업비가 10% 증가할 경우 구청은 의무적으로 한국감정원 등의 타당성 검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재건축 시장이 주변 지역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기는 현상을 바로잡고 정비업계의 비리를 막겠다는 이유입니다. 실제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8월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 당시 정비 사업비는 3,500억 원. 하지만 올해 6월 관리 처분 인가 당시 사업비가 4,100억 원이 넘게 책정됐습니다. 10개월 사이 600억 원이 넘게 증가한 겁니다.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타당성 검증을 한뒤그 결과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남구청이 이 검증 절차를 빠뜨린 겁니다. 적용하는 것들이 아주 이쪽저쪽 왔다 갔다 어렵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런 문제가 있었고 관련 사실이 공론화되자 남구청은 부랴부랴 국토교통부의 관련 문제에 대해 질의했고 최근 국토부로부터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합원들은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구청이 행정절차를 어겼다며 부산시에 감사를 요청하고 검찰에 고소까지 한 상태입니다. 저희 조합원 입장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18%나 늘어난 638억 원에는 어떤 유청관계와 비리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뒤늦게 재건축 사업을 일시 중단하도록 하고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겠다고 했지만 미숙한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조합원 모두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